약 45억 년 전,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지구에 하나의 막대한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이때 지구로 날아든 미행성의 이름은 테이아. 테이아는 초속 4km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구와 충돌하여 자전축은 틀어지고 일부 물질은 뜯겨나가 달을 형성하였죠. 그로부터 한참 동안 생지옥을 불방케 했던 명왕누대라는 시대를 건너 점점 물이 고여 바다를 이루던 은색누대의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정말 아주아주 우연하고도 기묘한 계기로 자신의 정보를 다음 세대로 전달한다 라는 정보를 지닌 유기체가 탄생했습니다. 이 유기체의 이름은 루카, 최초의 공통 조상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현대과학은 모든 생물이 바로 이 루카로부터 진화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현재 지역과 문화, 종교를 넘어서서 과학사회는 물론 대중에게까지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하나의 생물학적 패러다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진화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이런 거? 혹은 이런 거? 사실 이런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진화론에 관한 오해 때문에 발생된 잘못된 개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히 오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쉽게 가지고 있는, 그리고 쉽게 가질 수 있는 진화론에 관한 오해, 그리고 그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진화론의 오해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진화론이라는 용어가 처음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부터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 하면 찰스 다윈을 떠올리곤 하는데, 사실 진화론이라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809년에 출판된 저서인 Philosophy Geologique, 번역하자면 동물철학의 저자인 장 바티스트 라마르크에 의해서였습니다. 라마르크는 식물학과 무척추 동물학에 특히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왕립 식물원에서 교수직으로 근무하면서 본격적으로 그가 동물학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는 동물은 생존 또는 욕구로 인해 특정한 신체를 계속 사용하면 그 신체가 발달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이렇게 발달된 신체는 유전이라는 특성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라마르크는 진화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어느 초원에 많은 수의 기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카시아 나무의 잎을 주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기후가 변하고 아카시아 나뭇잎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기린들은 아카시아 잎을 서로 차지하느라 바빴고 결국 잎은 떨어져 굶어 죽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답은 있었습니다. 당시 기린의 목이 닿지 않던 높은 곳에서의 아카시아 잎은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이죠. 기린들은 그 잎을 먹기 위해 자신들의 목을 최대한 뻗어내려고 노력하였고, 이 노력이 지속되어 현재 기린의 목은 길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마르크가 이야기한 동물 철학에서의 진화입니다. 흔히 용불용설이라고 알려진 이론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흔히들 진화론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진화론의 선구자가 생각했던 개념이니 영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진화론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진화론은 앞선 사례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초원에 살고 있는 기린이 높은 곳에 위치한 아카시아 잎을 못 먹게 되었고, 이 때문에 굶주림에 시달렸다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다른 기린들보다 목이 길게 태어난 기형 기린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기형 기린은 다른 기린들이 먹지 못하는 높은 곳에 위치한 아카시아 잎을 거의 독차지할 수 있었고, 자연스레 영양 상태가 튼튼하여 번식의 기회도 다른 기린들보다 더 많아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개체가 가진 생존의 유리성, 즉 목이 긴 형질은 다음 세대에도 고스란히 발현되어 역시나 이 후손들도 기존의 기린들보다 번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점 목이 긴 기린들이 그렇지 않은 기린들보다 많아지게 되었고, 그렇지 않은 기린들은 도태되었습니다. 이러한 설명 체계를 우리는 자연이 동물이 진화될 방향을 선택했다고 해서 자연 선택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자연선택설이라는 용어는 자연이라는 존재가 능동적으로
어느 종의 진화 방향을 선택하여 유도했다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몇몇 사람들은 자연의 손을 빌려서 신적 존재가 진화의 손을 댄다거나 혹은 자연이 열등한 종을 일부러 도태시켜서 우수한 종만 남겼다거나 이런 의지를 지녔다는 과감한 도약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자연에 그러한 의지는 없다고 오늘날의 과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 선택의 진화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공 선택 진화라는 게 있는데요. 이는 19세기 영국 귀족들 사이에서 만연했던 다양한 견종을 만들기 위한 놀이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견종들은 이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것은 분명 인간의 니즈에 의해서 어느 특정한 생물학적 특성, 예를 들면 코가 길면서 덩치가 큰 강아지 또는 귀여운 외모에 다리가 짧은 강아지 등을 발현하도록 유도된 인공 선택에 의한 진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찰스 다윈은 이와 상반되어 자연은 그 어떠한 목적도 가지지 않으며 그 자체로 펼쳐진 환경일 뿐 진화는 목적 없이 이루어진다는 자연 선택설을 주장했고 이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론의 일반론이 되었죠.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우리가 진화를 이야기할 때 쉽게 접하는 이 녀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이미 영상 앞에서 우리는 루카라는 공통된 최초의 조상으로부터 제각각 분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루카에서 원시적 세포들로, 이 세포에서 어류로, 양서류로, 이후 파충류로, 포유류로, 그리고 유인원으로 현대 인류가 진화했다 와 같은 생각으로 이어지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래 보이고요. 이걸 우리는 진화의 선형적 이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조상으로부터 인간으로 점진적 분화를 했으며 그 과정들이 현생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생각. 그래서 다윈주의가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무렵 다윈은 대중들로부터 숱한 풍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미지도 있었으니 말이죠. 다윈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했을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은 정확히 말하자면 다윈이 이야기한 진화론이랑은 결이 많이 다르거든요. 모든 생물의 공통조상인 루카는 생명체의 가장 단순한 형태인 단세포 생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단세포 생물을 낳는 번식이 반복되면서 아메바나 대장균 같은 형태로 분화되었는데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생명체가 되어서 진화의 끝자락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진화를 해오면서 아직도 우리 몸속에 기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진화의 끝자락에 도달한 현생의 대장균들이 우리와 함께 공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 생각해 본다면 진화는 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방사형에 가깝죠. 분화된 개체들은 독자적으로 지속적인 진화를 이루어왔고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은 제각각 진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진화를 선형적인 그림으로 기억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기억해두면 진화론에 대한 오해를 풀기에 유용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공통조상이었던 루카로부터 등장한 최초의 생명체, 단세포 생물들은 그 옛날 은색누대 어느 순간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아메바나 집신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지구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금으로부터 약 10억 년 전에 이 단세포 생물들 중 하나의 개체에서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탄생했습니다. 이들은 지구상의 생물 전체 중 일부분을 차지하며 발전해 나아갔고 버섯이나 곰팡이와 같은 성공적인 생명체가 되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5억 년 전에는 이 다세포 생물들 중에서 최초의 척추를 가진 동물 피카이아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피카이아로부터 어류가 등장했고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어류가 진화의 가지로 나뉘며 뻗어나가면서 지금까지 바다의 이곳저곳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어류에서 분화된 하나의 가지에서 양서류와 양망류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각각 개구리와 같은 모습으로 습지의 구성원이 되었죠. 양망류는 다시 파충류와 포유류로 분화하게 되었습니다. 파충류의 일부는 또다시 조류로 분화하였고 포유류의 일부는 유인원으로 분화하면서 이 유인원 중 일부가 원숭이나 침팬치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날까지 숲에 완벽하게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 중 극히 일부 가지로부터 각기 나름의 환경과 나름의 조건에 따른 우연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화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인류를 포함하는 영장류가 분화되게 되면서 오늘날의 우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메바나 대장균은 원시적인 종이며 인류는 진화의 끝에 도달한 완성된 존재라는 생각은 진화론에 대한 오해이며 사실 모든 생물종들이 진화의 끝자락에서 독자적인 생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다윈으로부터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확립된 올바른 진화론의 형태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잘 따라오셨다면 원숭이가 인간이 될 수 없는 이유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동식물들 모두가 진화의 최전선에 도달했다는 사실에 동의할 것입니다. 진화는 여튼 선형적으로 단일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특정 지점에서 분화되는 나뭇가지와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생물은 독자적으로 그렇게 계속 진화해왔고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진화에 대한 두 가지 커다란 오해들과 그에 관한 올바른 지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라마르크로부터 출발하여 다윈으로부터 혁명적으로 발달된 진화론에 관한 과학은 이제 하나의 가설이라기보다는 생물학의 거대한 패러다임으로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화론의 맥락과 함께 이 지구상에 등장하여 우주를 사유하고자 하는 기묘한 존재, 우리 인류가 어느 곳으로부터 출발하였고 어떻게 문명을 만들었으며 그 문명들이 지닌 거대 사상에 관한 궁금증은 매 순간 우리를 호기심 어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대 사상을 사유했던 위대한 스승들은 저마다의 철학과 가치로부터 이러한 사유를 공유하도록 종용합니다. 여러 학문의 범주에서 과학은 질문합니다. 대체 어떻게 수많은 생명의 나무 속에서 인간만이 사유가 가능했을까? 이 생각은 다시 우리의 우주를 해석하는 방법들 중 하나인 인간 중심 원리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너무나 깊어 보이고 심오해 보이는 내용인가요? 하지만 밥 그렇기에 이러한 것들을 사유하는 것만으로도 두근두근하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을까요? 과학 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도 이미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 바로 이 책,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지대논약 제로편에서 소개된 진화론의 맥락을 과학 퀴즈롭게 재구성한 영상입니다. 우리는 왜 과학을 알아야 될까요? 과학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 이 최소한의 지식을 확립하기 위해 오늘날의 수많은 과학자들은 여전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논쟁 과정을 통해 때로는 과감하게, 때로는 점진적으로, 또 때로는 누적적으로 쌓여올려진 과학이라는 문화유산은 충분히 습득할 가치가 있는 수많은 사고방식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편에서 최사상 작가는 초반 1, 2,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요약합니다. 이 최소한의 지식을 통해 세계와 나 자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쉽게 읽힐 수 있도록 쉬운 비유와 빠른 이야기의 전개, 그리고 중간 정리와 최종 정리를 통해 읽어내려갔던 이야기들의 핵심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이 책은 인류가 만들어내왔고 쌓아올린 모든 지성의 시작점을 총괄적으로 이해하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과학적 흥미와 상식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그리고 처음 오셨다면 채널에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이 채널은 여러분들의 영상 몰입을 위해 메인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임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 운영의 대부분은 후원금 및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죠. 후원을 통해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가입을 이용해서 채널의 운영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은 영상 속 크레딧에 등재되며 그 외 소소한 서비스는 여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